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했어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하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처럼 좋은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는 말에 마음이 상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어미 경고해 이 땅의 왕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가지는 권한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가 군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가 일하게 하고 여러분의 땅과 종들을 빼앗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왕을 원합니다! 한편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어느 날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기스는 사울에게 종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사울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나귀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만 포기하려고 할 때 그의 종이 말했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죠. 혹시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사울과 종은 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어요.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찾아놓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했어요.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몇 가지 일을 알려준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모아 새 왕을 제비뽑게 했어요. 사울이 뽑혔지만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짐짝 사이에 숨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와 사람들 가운데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외쳤어요. 우리 왕 만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해 왕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완벽한 왕이세요.